일단은 첫 번째로 그 기출풀이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출풀이 A형 1번 한번 풀어보고 입시 설명회, 입시는 아니죠, 그렇죠? 합격 설명회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자, 그러면 A형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뭐 줄줄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이미 이제 치신 분들은 답안지 확인을 원하실 거고, 또 이제 내년에 2021년형 시험을 또 보실 분들은, 2022년형 시험이겠죠? 2022년형 시험들을 보실 분들은 이제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보셨겠죠, 이미? 그럼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어떤 문제였어요? 상담의 기법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라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상담의 기법에는 아주 크게 두 분류로 나누자면 이제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일반 상담에 사용되는 기법이 있고 또 하나 분류로는 집단 상담에 쓰이는 기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쓰이는 기법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떤 거예요? 보편화 연결이 되겠고 가끔 나오는 게 차단이 되겠죠. 잠시 글을 써서. 아, 네네. 코로나 뚫고 맞습니다. 코가 뚫렸어요. 그렇죠? 어쨌든 집단 상담의 기법이 있고 그냥 전체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때 쓰는 기법들이 이제 방금 해당되는 1번에 해당되는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역은 뭔가요? 기역은 이제 나왔듯이 명료화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 말하는지 내가 전혀 못 알아먹겠네, 못 알아듣겠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상담할 때못 알아듣겠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알수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먹으면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넌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야, 먹겠다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명료화가 이제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해줘가 이제 명료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항상 질문은 마지막이 물음표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점심 드셨어요? 라든지 이렇게 물어야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음표를 내게 되면, 이거 뭐 사실, 뭐, 대한민국 임용, 전문 상담 임용고시생을 우롱하는, 그쵸? 물음표가 떴으니까 질문이겠지. 이렇게 문제 내기는 좀, 출제자도 좀 껄끄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아리까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마침표로 맞추면서,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은 담배를 끊으면 얻는 것과 잃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뭔데? 라고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담에 쓰이는 기법들을 생각하면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넘어가고요.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뭐 어떤 거예요? 뭐 A는 사실 뭡니까? 쉬웠죠, 그렇죠? 또 쉬웠죠라고 말하면 상처를 받으시나요? 네. 1번은 확실히 좀 명료화는 맞출 수 있었지만 질문은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지만 2번 같은 경우에 A는 좀 사실 쉬웠습니다. 그렇죠? 맞춰야 되는 문제. 복합감정 다루기가 되겠고 이별감정 다루기. 복합감정의 마데카솔처럼 이제 뭐 이별도 있고 슬픈 감정 다루기, 그쵸?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합 마데카솔처럼 이왕이면 복합감정 다루기라고 저는 답을 쓰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에는 한달 후쯤 다시 만나서 점검하기로 해요라고 해서 뭡니까? 추수 상담 계획하기가 되겠습니다. 쉬웠습니다, 그쵸? 제가 앞으로 쉬웠다고 하는 거는 좀 시험장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면 맞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들을 해당하는 것을 제가 쉽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하는 거니까 이거 어떤 문제예요? 진로 상담 문제였습니다. 진로 상담 문제의 반두라를 기본으로 한 사회학습 이론, 뭡니까? 이것도 약간은 좀 쉬웠죠, 그쵸? 기획은 자기 효능감이 되겠고, 니은은 결과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진로 문제구나. 진로 상담에서 사회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꺼내는 거구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좀 쉬웠습니다. 그쵸? 아, 제가 지금 실시간인 거 깜빡하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앞뒤가 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작년 문제가 어땠나요? 작년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털라고 처음 보는 이제 기출 문제, 처음 보는 아주 어려운 기출 문제가 작년 문제였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그렇죠? 이제까지 기출들을 다 보자면 그래도 어려운 편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 너무 어려웠고 올해는 또 나라에서 많이 뽑아야 돼. 그렇죠? 700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내면은 이제 꽈락도 많이 생산되고 물론 꽈락을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 답안지를 좀 물채점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올해는 많이도 뽑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들이 반성을 했는지 좀 쉽게 낸 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웠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과 올해 시험이 어땠는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잠시 질문이 떠서 볼게요. 아니네요. 그렇죠? 지스쿨에서 띄운 글이네요. 죄송해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에릭슨. 요거 약간 좀 우리가 외우는 거에서 벗어났긴 한데요. 그렇죠? 자아가 기획에 해당되는 단어였고요. 이유는 뭡니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얻는 것이 덕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덕목에 이제 그 단계마다의 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 덕목을 얻어간다라고 해서 위기가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답이었습니다. 이제 5번 넘어가서 4번은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잘한 걸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개다 맞추는 게더 좋지만, 그렇죠? 두개 중에 하나는 모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시면, 5번. 이거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틀려도 되는 문제. 제 강의 작년에 혹시 들으신 분들, 이제 올해 지금 이제 풀었으니까, 시험 쳤으니까 합격하시겠죠? 그렇죠?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한 550번 정도, 1년에 한 550번 정도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뭔가요? 시험장 가서 적어도 최소 3문제는 여러분이 머리 털라서 처음 보는 문제고, 강사도 처음 보는 문제고, 그다음에 출제자가 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3개 정도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단한 번도 만점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약간 그들은 꼬로만진 모르겠지만 만점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은 만점자가 있지만 전공은 아직 전문상담에서 만점자가 한명 없었어요. 그렇죠? 11년째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출제자 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내는데요. 바로 이제 5번이 물론 이제 출제자 지만 아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우리 교재를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얘는 안 외워도 되겠지라고 빼는 부분에서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는 틀려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 맞춘 사람이 굉장히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기획은 뭡니까? 자, 이제 외우기도 힘들어.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가 되겠고, 이거 이제 외운 사람들은 장난 아니게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그쵸? 이거 못 맞추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그쵸?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 제가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요 가운데에 70%, 그쵸?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요거를 답을 잘못 썼다. 그쵸? 아주 획기적으로 뛰어난 분들만 적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요 답. 놓치셔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답은 합리정서 심상법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상담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문제풀이에선 냈는데 모의고사에선 제가 이건 다루지 않았습니다.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획에 보시면 의과대학에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합리정서 심상법에 해당하고 마지막에 의대를 가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지 않아도 그 뒤에 문장 만드시면 됩니다. 의대를 가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돼요. 의대를 가지 않아도 뭐 어느 대학에 가서 뭐 어떤 대학이든 제가 적응하면 됩니다. 의대를 가지 않아도 뭐 저는 뭐 많은 지식을 뭐 추구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대를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막 엄청난 퍼펙트한 문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그렇죠?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선택이론
기획은 선택이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현실 치료를 설명하는 도입부에서 모든 강사들이 다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론에 대한 그 이제 교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앞에 이제 선택이론에서 그런 거 나왔다라고 나오실 거고, 이제 통제하기. 그렇죠?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네개 뭡니까? 저는 그거 어떻게 외워요? 활생느생이라고 외웁니다. 뭔가 라임을 타는 거죠. 생생, 그렇죠? 활생느생. 그래서 앞에 활동하기, 뒤에 생 생각하기, 세 번째 활생느생의 느 느끼기, 마지막 활생느생의 생 생리적 반응이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뭐 이와 피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여가지고, 아, 이는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니까 평가하기, 그렇죠? 그다음에 피는 계획하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다 안 쉽다 아직까지 평가를 안 했죠. 4번 제가 아까 평가했고, 요거 틀려도 되는 문제였고요. 요 뒤에는 요거는 정확하게 요 단어 아니면 뭐그 지정법이라는 단어 막 어렵게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정법 써도 되는데 요 단어 적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거 두 개는 뭐 이것도 추론할 수 있죠. 그렇죠? 요것도 이대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웬만하면 맞다 해주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뒤에 문장 서술어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틀리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거 이제 채점에 대해서는 5번을 보시면은 선택이론 이제 요거는 정해져 있죠. 그쵸? 요거는 이 중에 선택이론을 모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적어주셨으면 더 합격에 가까운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평가하기 계획하기는 틀리면 혼나는 문제였어요. 그쵸? 6번 한번 볼게요. 아, 6번 했죠. 그쵸?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폐쇄체계 몰라요. 그쵸? 아, 그 어떤 여러분이 교보문고에 가서 그 어떤 사티어에 관련된 가족 상담 책을 펼쳐도 폐쇄 체계까지 들어있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사티어에 워낙 다루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폐쇄 체계까지 들어가 있는 책 사실 있긴 있겠지. 교보를 다 뒤지면, 모조리 다 뒤지면 나오긴 하겠지만, 교보 가서 가족 상담 꺼내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없는 확률 70%로 두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폐쇄 체계 틀려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폐쇄체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보통 사람이면 모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 하면 시험장에 간 우리의 그 임용고시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폐쇄체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위에 이 아이의 특징 뭐였죠? 대인관계 두려움을 가진다는 뭐였어요? 입마 왕따당하지 않았어요? 내 내용에 입마 왕따당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뭐지? 어딨지? 어디 왕따당했는데? 엄마가 시킨 대로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 아, 친구도 없다고요 라고 하죠. 그쵸? 친구도 없다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에 저해받는다. 그 다음 뭐 있죠? 뭐 얘가 할일안 하겠지. 그쵸? 아, 뭐지? 뭐 진로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 그런 내용들을 성장에 저해받는다. 왜냐면 사티어는 자아 존중감, 그쵸?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니까 성장에 저해받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 가족 조각, 그쵸? 아빠는 이렇게 화내고 있고, 그쵸? 엄마는 빌고 있고, 맨날 이제 제가 그 이론 시간에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데, 가족 조각 특징이 뭡니까? 아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고,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면서 잘했다, 그쵸? 이러고 있는 거. 가족 조각을 만들면 어떤 거예요? 이상적인 가족 모습을 알게 된다. 아니면 또, 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가족 모습을 알게 된다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가족이 역기능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도 적어주실 수 있고요. 뭐, 그 가족 조각의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문장을 적었는데, 그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시고 가족 조각의 장점에 해당되는 문장을 적었더라면 안심하시고 맞았다고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8번은 이제 어떤 거였나요? 홀랜드였죠. 그죠? 그래서 홀랜드에서 변별성, 일관성, 계측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측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의가 뭐였나요? 성격형 개인과 뭐 환경 간의, 그죠?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기획은 변별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문 상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뭡니까?
폴란드에서 S형이 엄청 발달되고 우리에게 반대로 있는 형이 뭡니까? R형, 실제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S형은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데 기계를 고치고 농사를 짓고 체조 선수가 되고 운동 선수가 되고 하는 것들은 약간 우리가 많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별성이 뭐예요? 어떠한 데서 두각을 확 보이는 게 변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분명하게 S에 몰빵되어 있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R형과 S형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유형인데 높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별성의 정의 적어주시면 되겠고, 일관성은 뭡니까? 제가 언제나 강의할 때 일관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땐 홀랜드에서 내가 S면 여기에 I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A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E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애들이랑 얼마나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애들이랑 얼마나 높냐 낮냐를 따지는 것이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게 육각형에서 나의 반대편에 있는 애가 점수가 낮아야 되는데 S형이면 R이 낮아야 되는데 S가 높은데 반대편에 있는 R도 높으니까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가서 9번에 보시면 9번은 교육심리 문제였죠. 그쵸? 네가 비고츠키를 아니야라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론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심리학 내에 발달 심리학에 교육 심리학이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에서 네가 발달 심리학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니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어려웠던 문제, 쉬웠던 문제 다시 갈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폐쇄책에 못 적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이두 개는 보기에서 꺼낼 수 있었고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 우리 가족 조각 특징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면 혼나요. 안 돼요. 그렇죠? 요세 개는 맞춰 주셨어야 됐고 변별 계측성 내가 정의를 깜빡하고 못 외웠다. 그럴 순 있어요. 그럴 순 있지만 계측성 정의 적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변별성과 일관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계측성을 적었다 했을 경우에 요거는 통째로 다 맞추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서 9번을 보시면 9번 요두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여러분 마음 달래려고 어려웠습니다라고 할순 없어요. 거짓말 할순 없어요. 그래서 요두 개는 인간적으로 좀 맞춰야 되는 문제였고 근접발달 영역, 여러분 1교시에 교육학 쳤잖아요. 그쵸?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9번도 통째로 사실상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였고요.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또 자살에 대해서 상담자면 자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요거 언어적인 암시가 더 세냐, 행동적인 더 암시가 더 세냐, 그런 말은 세상에 없고요. 그쵸? 안전하다고 볼수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담자가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전문 상담 교사라든지 심리학과라든지 상담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안 나오신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 어떤 방식으로 자살하려고 했어? 너 목매일 때 밧줄 쓰려고 했어? 뭐 쓰려고 했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어머 세상에 마상에 저렇게 세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 라고 이제 그 우리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직설적이야, 너무 노골적이야, 자살 방법을 묻다니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 상담학과라든지 심리학과 나온 분들은 뭐예요? 자살에 대해서 심지어 계획, 날짜, 방법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것이 원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상 이두 개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2번이란다. 두 번째 문제도 쉬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적으라 그랬죠? 근거를 두 가지 적어라. 첫 번째 근거는 인마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다가 이제 근거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근거는 우울증인데 4번은 충동적, 실천력, 행동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2번과 4번의 이제 힘이 합쳐지면은 더 자살을 확률을 높인다라는 것이 요 쉼표 앞에가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다시 제가 그 10번에 대해서 뭐 10번이 아니라 아유 B로 넘어갔네. 10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다 맞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내가 틀려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맞는 문제는 맞아야죠. 그렇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많이 헷갈리셨죠? 여러분 많이 헷갈리셨죠? 11번 헷갈리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신 부분 뭐 내년에는 이 문제 안 나올 거니까 헷갈렸었던 건 제가 공감을 하지만 이제 정답은 이걸로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편향. 내가 뭔가를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지 않을래. 듣지 않을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편향이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생각하기 싫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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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거 생각하기 싫거든, 그렇죠? 내가 이명 떨어진 거 생각하기 싫거든, 말하지 말지, 말하지 말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 묻는 거고. 그만하면 안 될까요? 나 이명 떨어지는 거 생각하기 싫거든, 그 말하는 거 싫거든, 그말안 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여기까지 문장이 되겠고. 자, 이제 그다음에 here and now에 해당되는 문장은 뭡니까? 지금 here and now 너 지금 집단 상담하는데 우리 집단 안에서도 그런 염려가 되니 그쵸? here and now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미영이를 동생을 생각하고 here and now 그쵸? 지금 여기 right now에서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here and now에 해당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시면 살짝 올려야 되겠죠, 그쵸? 기읍 이거 저의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과 그쵸?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물론 저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추천해 주셨겠지만 흥미유형, 그죠? 선택유형, 흥미유형 요것들이 꼭 이제 그 빈칸이 계속 언제까지죠? 작년엔 안 나왔는데 2017, 18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쵸? 연달아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 빈칸들은 꼭 알아두세요라고 해서 문제 풀일 때 아주 짜증나도록 제가 이제 그 빈칸을 만들어서 문제 풀이를 내죠, 그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왔네요. 그래서 목표의 선택, 뭐의 빼고 목표 선택해도 맞는 게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외운 사람은 맞고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틀리는 문제가 되겠고 만약에 이제까지 충실하게 잘 풀어 오셨더라면 여기서 맞고 안 맞고에서 점수 차이가 약간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행동을 두잉을 했나요? 그렇죠? 전통 건축 박람회에 참가해서 체험 활동을 해보고 3개월 동안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그렇죠? 활동을 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협 과정을 적으라라고 해서 타협 과정에서는 원래 정확하게 타협 과정은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를 선택한다가 이제 원래 그 이론에서 나오는 설명인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나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거. 여러분, 내가 스티브 잡스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제가 또 여러분의 꿈을 짓밟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되겠죠, 그쵸? 다른 사람의 막 마음을 꺼낼 수 있는, 그쵸? 내가 오프라 윈프리,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될수 있을까? 그쵸?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건 뭔가 어려울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를 만지고 가공하는 건 내가 지금 뭐, 물론 뭐,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 데서 엄청나게 큰 나무를 내가 살 수는 없겠지만, 그쵸? 당장에 내 앞에 나무 조각 이만큼을 사서 만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무를 만지고 가공하는 현실적인 걸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통 건축학과 진학을 결정했다라고 타협 과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형 한번 풀어볼게요. B형. 역시 1번은, 너가 심리학 개론에서 발달 심리학에 해당된 내용을 알고 있니? 라고 묻는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내용이 뭐예요? 교육 심리. 삐아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저기 앞에선 비고치기 한번 나왔고, 이제 삐아제 나왔네요. 내가 전문 상담 시험을 치는 건지, 교육학 시험을 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쵸? 기획은 도식, 이제 영어로 스키마가 되겠고, 아, 난 영어로 간지나게 쓰겠어. 스키마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 나는 한국어를 쓰겠어. 뭐 도식. 그 다음에 앞에 인지도식 적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쵸? 원래 영어가 스키마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인지도식 할래, 도식 할래.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인지 앞에 적을 걸 그랬나요? 그쵸?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있어도 되는 문장. 그 다음에 니은은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형과 조절,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교육학의 기초상식 같은 문제였어요. 1번 틀리면 혼나요. 2번. 변별과 동조가 되겠고, 역시 틀리면 혼납니다. 딱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3번. 3번. 직선적 인과관계, 순환적 인과관계. 순환적 인과관계는 어디서 주워 들어먹었어, 그죠? 하지만 직선적 인과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누구야?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볼게요. 누구지? 폐쇄책에 있죠? 아,
임마랑 같은 수준의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통 그 학자들의 개념 이름 하나하나를 외우지 큰 틀에서 놀고 있는 가족 상담을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책을 모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 그렇죠? 맞춘 사람이란 더 신기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이것도 직선적 인과관계도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한 일, 맞춘 사람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틀려도 상처받지 마세요. 소미가 비행청소년이어서 가출했다. 근데 순환적 인과관계에서 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싸움하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니까 얘가 어떻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지, 그쵸? 그래서 불안하니까 막 비행청소년이 되고, 그쵸? 담배를 피우고 가출했다라고 해서 직선적 인과관계, 순환적 인과관계 뒤에 그 본문 내용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음은 이거 지금 칠판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음은 이제 원래는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죠? 줄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빵꾸가 뚫려서 안에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하지 말 것, 미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표를 네가 이제 가게도 표를 외웠냐 외웠냐 이렇게 문제를 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짜기. 이거는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심리학과 전공에서 석사 전공하고 박사 전공에도 얘 누구야? 위니컷이죠, 그쵸? 위니컷에 대한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을 쓰지 않으면 석사 박사가도 위니컷에 대해서 거짓짜기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로는, 물론 이제 막 석박 가서 주워 들을 수는 있겠지. 사람이 뭐 학교를 4년을 다니는데, 석박을 4년을 다니는데, 그 중에 위니컷을 한번안 보겠어? 보긴 보겠지. 하지만 제가 맨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위니컷의 거짓짜기는 거의 박사 논문을 다 위니컷으로 썼어! 할수 있는 사람들만 적을 수 있는 답.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하는 걸로 출제자 지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려도 완전 상관없습니다. 난 맞춘 사람이 나한테 연락해주면 나는 너무 신기하게 전화를 받을 것 같아.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맞췄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렇죠?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남들도 다 틀릴 거니까. 모를 거니까. 대신에 이제 나머지 이제 요두 개는 그렇죠? 두 개는 네가 본문에서 아리까리하겠지만 네가 알아서 이렇게 좀 캐치해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거짓짝이란 단어는 적지 못하겠지만 뭔가 내가 아닌다, 그렇죠? 껍데기만 살아가는 나에 대한 서술어를 적어서, 그렇죠? 본문에서 찾아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발성과 핵심적 생명력을 잃고 고립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과 진정으로 이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해서 집단 따돌림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거짓짝이는 거짓짝이, 네,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거짓짝이란 단어를 몰라도 뭔가 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자기 진정성이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문장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문장으로 요두개 앞에를 우리가 뭐 하나요? 썰을 풀면 되고 소설을 쓰면 됩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누구나가 다 하는 게 소설 창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소설 창작을 잘했나? 핵심적인 걸 뽑아내서 소설 창작을 잘했나? 하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쉬웠습니다. 또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조절된 거, 뭐 그다음에 여기 확인된 거, 통합된 거, 그다음에 부가된 거 이런 거 등등등이 있는데 이제 또 내사된 조절 동기는 건호가 해당되겠고요, 확인된 조절 동기는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과잉정당화 이론은 또 이제 그네 가지 미니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교재에 있죠. 이제 교재에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잘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시험이 이제 허를 찌르는 시험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잘하는 부분을 냈죠, 그렇죠? 그래서 과잉정당화 이론을, 사실 과잉정당화 이론이란 단어를 모르더라도 돈을 주고 시키게 되면은 내재적 흥미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학도 공부하고 전공도 공부하다 보면 약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거 아닐까? 용돈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 내재적 동기가 내려간다. 뭐 최소화된다, 뭐 절감된다, 뭐 이런 거 어렵게 쓸 필요 없이 뭐난 내려간다라고 적어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하셨으면 좀 적어 주셨어야 되겠고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 조건이었죠? 아,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성에 대한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뭡니까? 강도가 세야 된다. 두 번째, 지속 기간이 더 세야 된다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이라고 여러 가지 그 밑에 하위 요인들이 있었는데 하위 요인들 중에 불일치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어떤 거예요?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막 먹으면서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도 빼고 싶은 마음과 치킨을 물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고 싶기도 하지만 실컷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7번에 보시면 7번 문제 뭡니까? 그래서 여기 동기 강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못 적었던 답이 불일치의 감소가 되겠고요. 요거 두 개는 좀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이라면 외웠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시험 전에도 제가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다 맞추셔야 됐어요. 4번은 거짓말이 틀려도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의 그 소설 창작력에 대해서 좀 따라 소설 창작력에 좀 달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선적 인과관계 모를 수 있습니다. 순환적 인과관계는 쓸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당연히 맞았어야 됐고 직선적 인과관계 틀리더라도 요세 문장 정도 4점이죠? 3번이 4점이죠? 4점이죠. 그러니까 1점 놓치더라도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해서 세 문제, 3점은 따셨어야 됐고요. 거짓짝이 몰라도 되지만 미음은 알고 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요두 개는 소설, 역시 소설 창작력에 따라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여러분의 얼마나 썰을 잘 푸느냐에 대해서 맡기겠습니다. 5번, 내가 그래도 전문상담 시험을 진정성 있게 치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확인된 조절 동기와 내사된 조절 동기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야 됐고요. 6번, 내성이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두 가지인가, 그렇죠? 지속기간, 강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 됐고 불일치의 감소, 요건 동기강화 상담을 외우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틀리셨을 문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비영에 오니까 확실히 맞추고 안 맞추고 하는 문제들이 좀 분간이 가기 시작하네요. 7번은 여러분 어땠어야 됐어요? 사실상 다 맞춰야 됐습니다. 4점을 따셨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좀 틀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확실히 말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7번에는 기역은 뭡니까? 기역이 범주, 니은이 차원이죠. 제가 또 이제 이론 설명에서 드렸던 설명을 또 잠시 드리자면 범주는 뭡니까? 범주는 뭐예요? 혈액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O형입니다. 자, O형, A형, AB형, B형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혈액형을 물었을 때 나는 O형이자 B형이야. 그렇죠? 누가 나한테 혈액형 물었는데 나는 AB형이자 O형이란다. 이렇게 말하면 뭐 저런 바보가 다 있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범주는 내가 한번 O형을 하면 AB형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AB형은 B형이 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B형은 A형, B형, A형, B형이 제일 다르겠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A형을 하면 B형을 할수 없고 B형을 하게 되면 A형을 할수 없는 게 범주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의 범주죠? A, O, AB, B, 그렇죠? 차원은 뭡니까? 나도 외향적이고 조세호 씨도 외향적이고 유재석 씨도 외향적이고 또뭐 예를 들어서 손석희 씨도 외향적이겠지. 그러니까 4장까지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수준이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차원이라 하면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조신함도 그렇죠? 제가 막그 저의 조신함이 없을 수 있지만 뭐 엄청 안 조신한 여자보단 제가 조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원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향이 이만큼 있냐, 이만큼 있냐, 그렇죠? 소심한 게 이만큼 소심하냐, 이만큼 소심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본문에서 찾아서 주신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인간의 이제 보편적인 특징 뭡니까? 아까 외향성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외향성이 아예 없으면 태어나서 단한 번도 바깥에 못 나가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누구나 다 있는 게 외향성.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근원 특질, 원천 특질. 그쵸? 그래서 요둘 중에 약간 제가 보기엔 요게 이제 올드한 단어가 되겠고, 요게 이제 최근에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쵸? 어쨌든 영어를 번역한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요거 7번은 좀다 맞아주시는 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물론 또 이제 욕할 수도 있겠지. 이만큼 인간적인 도리가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번 보시면은 진로 성숙도가 있고 진로 준비도가 있습니다. 성숙도는 이제 우리가 뭐 성숙하다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준비도는 뭡니까?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거 이런 거죠. 빅데이터, 그렇죠? AI 뭐 이런 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 준비도가 뭐예요? 미래 AI와 빅데이터가 더 유행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가 미리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어. 지금 이 아버님이 디지털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왠지 디지털 기술이 잘 쓰일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진로 준비도가 되겠고, 은호가 은호, 그쵸? 은호 어떤 유형입니까? 이것도 쉬웠죠, 그쵸? 직관적인 유형이었고, 너뭐 직업 뭐 어쩌고 찾아봤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 거 있어요? 근데 뭐 알아봤다 안 알아봤다 대답은 안 하지만, 약간 대답을 보니까 안 알아본 거 느낌이 나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내적 감정 상태 그냥 땡겨요, 그쵸? 끌리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정보 수집 활동,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니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활동도 하지 않고, 그렇죠? 논리적인 비중을 두지도 않는 것이 직관적 유형이 되겠습니다. 요거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7번, 8번은 통째로 다 맞아야 되는 문제가 됐고요. 9번, 파국적 오해석도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틀릴 수 있고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요것도 내가 보기에 변별을 줄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파국적 오해석. 요거 만약에 1점 날리더라도 뒤에는 맞아야지. 그쵸? 이러다 숨이 막혀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거는 맞아야 됩니다. 저건 틀리더라도.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우리가 이제 그 공황장애를 설명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또다시 공황장애가 올 거라는 두려움. 그쵸? 그래서 그러한 익숙한 환경을 피한다라는 것들이 뒤에 조건이 두 개가 붙는데요. 이 뒤에 조건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틀릴 수 있는 문제. 대신에 요 줄은 맞춰야 된다는 거. 숨이 막혀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은 적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답을 모르겠어도 하나라도 1점이라도 건지고 나와야 되겠죠. 10번. 10번 보시면. 10번 보시면 동적 가족과. 요거 이제 제가 문제풀이 때 냈나요? 제 문제풀이 때 냈죠? 아니다. 제가 기출 문제 낼때 냈잖아요? 안 냈나요? 이런 문장을 내가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풀인지, 기출 제가 그 문제 낼 때였는지, 기출이란다. 모의고사 낼 때였는지 제가 이 문제를 냈는데, 뭡니까? 가족들이 무엇인가, 이제 두잉이죠, 그쵸? 두잉, 뭐 권투를 한다든지, 그쵸? 뭐 빨래를 빤다든지, 그쵸? 아니면 뭐 타자를 치고 있다든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동적 가족화의 동이 움직일 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노출 및 반응 방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았고, 맞춰야 되겠지, 인간적으로. 자, 근데 밑에 노출 및 반응 방지에 두 가지 조건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 기법에서 두 가지 필요한 게 뭐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뭐냐면, 강박장애의 두 가지 증상을 적어라고 합니다. 강박장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강박사고를 처음에 해. 강박사고를 한 다음에 이 강박사고를 막기 위해 뭡니까? 강박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은 뭡니까? 강박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행동을 못하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병균이 생길 것 같아요. 막 손을 계속 막 하루에 막 500번 씻어. 그쵸? 근데 못 씻게 했어. 손못 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손을 이제 강박 행동을 못 하게 했죠? 잡았습니다. 그쵸? 그럼 머릿속에, 어떡해요. 손이 썩을 거예요. 병균이 생겨서 썩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가 어떻게 돼요? 봐!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10시간이 지나도, 24시간이 지나도 네 손은 썩지 않아. 그쵸? 그럼 나의 강박 사고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강박 행동을 못 하게 하고, 강박적인 사고를 아무리 네가 그렇게 손이 썩다고 생각해도 미애한테 48시간이 지나가도 손이 썩지 않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노출 및 반응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보시면은 렌줄리. 탄넨 바움이에요? 뭐예요 이거? 렌줄리 맞죠? 그쵸? 렌줄리가 말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균 이상의 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의 지능, 어떤 예시가 있었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또래들보다 한글을 더 일찍 터득한다. 왜냐? 왜 평균 이상의 지능이냐면 여러분 글읽을 줄 알죠? 나도 글읽을 줄 알아요. 임마도 글읽을 줄 안대.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지능인 겁니다. 평균 이상의 지능이 아니라 엄청난 지능이면 뭡니까? 갑자기 5살짜리 애가 아 제가 오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어요. 이건 평균 이상이 아니지, 그렇죠? 난 지금 내 나이가 되도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게 나뿐만인가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99%는 그걸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지능. 너도 글을 읽고 나도 글을 읽고 얘도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평균 이상의 지능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고요. 쉬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쉬웠습니다. 니은이 뭡니까? 비동시성, 그 다음에 광분성이죠? 비동시성은 뭡니까? 머리는, 애 머리는, 뭐, 우리나라 막 수학자, 40살의 수학자 머리인데, 애가 4살, 그쵸? 막손 꼬물꼬물한데, 머리는 40살의 머리, 그쵸? 비동시성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3살 때 글을 읽었는데, 3살, 손이 막 요만해. 그래서 책 넘기기도 힘들어, 그쵸? 그래서 뭡니까? 연필을 쥐기엔 손이 작다. 비동시성이 되겠고요. 광분성은 막 우리가 막 생각하던 흥분은 막 때려패고 막 화가 나고 열받고 이런 흥분이 아니라 뭡니까? 오 재밌어 재밌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이 아까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만화책 때문에 두 눈을 잃었어요, 그렇죠? 아 중학교 때 엄청 만화책을 많이 봤는데 만화책을 볼 때에는 날밤을 새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화책을 봤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침이 오는지도 모르는 채 읽고 있습니다. 나는 만화책을 이렇게 봤는데 얘는 그냥 책을 이렇게 읽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걸 설명하나요? 저의 이제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문제가 엄청 어려웠고요. 올해는 뭐 많이 뽑아야 돼서 그런지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반대급부로 너무 쉽게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좀 쉽게 냈는지, 그쵸?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문제가 쉬웠습니다. 수능이 항상 그래요. 불수능이 한번 있으면 다음번에 물수능이 있고요. 물수능이 있으면 또 다음번에 불수능이 옵니다. 그러면 제 예측으로는 내년에 또 이제 올해 700명 뽑았는데 내년에 무슨 예를 들어서 1000명 뽑는다. 그럼 또 문제가 어렵지 않지. 왜냐면 많이 뽑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양질의 친구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 이 수만큼 뽑는다고 하면 어려워도 커트라인이 내려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많이 뽑을 거니까 문제를 이번처럼 약간 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쉽게 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저의 강의에 대해서, 2021년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공부를 최대한 재밌게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쵸? 1년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재밌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활력이 돋고, 또 공부하고 싶고, 예시를 재밌게 들었을 때 기억에 남고, 그쵸? 전 그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쵸? 즐기려면 재밌어야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최대한 재미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외울 수 있도록 두 문자법으로 이제 넘기자, 그쵸? 외울 수 있도록 두 문자법으로 가르치는데, 올해 나왔던 공황장애를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떻게 가르쳐 드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공황장애 진단 기준. 이 13마리 언제 다 외웁니까? 그쵸? 13마리 막 줄줄줄 외울 수 있어요? 저는요, 글쎄요. 저는 이제 아까 렌줄리가 말한 것처럼 평균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포함이 되니까 100은 되겠죠. 그쵸? 물론 이렇게 해서 검사해놓고 또100안 나오면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제가 100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무리 IQ가 100이라도 13개를 줄줄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드리나요? 그쵸? 아, 욕 나옵니다. 그쵸? 스발 나옵니다. 스발 나오면 아, 저 강사 윤리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욕을 저렇게 하면 돼? 재밌게 외워야죠. 그쵸? 우리가 막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욕짓거리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게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보면은 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지럽겠지만 볼게요. 아, 요렇게 하면 다 나올까? 이렇게 하면 다 나오네, 그쵸? 제가 이렇게 문장을 외웠습니다. 공황장애를 다 외우는 법. 복비가 싸다고 해서 여러분 복비 뭔지 압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대학교를 통학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 혼자 살게 됐죠. 그쵸?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로 살아봤는데 인기는 없더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복비, 저 부동산 중개비라고 해야 되나요? 저 우린 보통 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비가 싸다고 해서, 복비 5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5만 원에 이사를 할수 있다니, 계약을 할수 있다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흉가를 갔습니다. 흉가 감, 그쵸? 귀신 나올 것 같아. 우리 그 뭐지? 그 어디지? 곤지암, 그쵸? 곤지암처럼 흉가 감, 이렇게 갔습니다. 또 곤지암에서 저 고소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흉가 감, 흉가를 갔는데, 이제 욕 나옵니다. 그쵸?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울 때, 우리 이렇게 예능 같은 거 보면 욕이 튀어나오더라고, 사람들. 그래서, 스발! 오죽 무서웠으면 몸이 다 떨려라고 외워주세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그쵸? 이제부터 이제 발또 올리면 안 돼. 그래서 스발 오죽 무서웠으면 몸이 다 떨려라고 외워주시고 미칠 것 같고 숨질 것 같아라고 표현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친구들한테 너 진짜 죽고 싶어?라고 묻는 대신에 너 오늘 숨지고 싶어?라는 농담을 굉장히 잘합니다. 죽고 싶어라고 했다가 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네가 뭔데 날 죽이고 살리고 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게 너 오늘 진짜 숨지고 싶은 거야?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칠 것 같고 숨질 것 같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자, 복 어디 있습니까? 7번에 복부 불편감에 복을 따왔습니다. 비 어디 있습니까? 비 비현실감에서 비를 따왔죠. 그렇죠? 김태희 남편 아닙니다. 자, 흉가감에 흉 어디 있습니까? 6번 흉통에서 따왔습니다. 우리 흉통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가 뭡니까? 1번에 가슴 두근 거리 두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공황장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감은 어딥니까? 10번에 있습니다. 10번. 감각 이상. 막 이상합니다. 막 손끝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막 마비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쓰르면 쓰러질 것 같은. 여기 있죠? 그래서, 8번. 쓰러질 것 같은 하면은, 현기증도 같이 생겨야 돼. 지금 현기증 나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8번. 보시면 되겠고, 발.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한.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오. 바란 친구, 오한입니다. 바란 친구 오한, 오한 또는 화끈거림이 있겠고 죽은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되겠습니다. 오죽 무서웠으면 몸,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보시면 되겠고 미칠 것 같다. 12번에 어떻게요?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적어주시면 되겠고 4번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숨 따왔고요. 5번 질것 같아요. 질. 5번에 질식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비가 싸다고 해서 흉가를 갔더니 스발 오죽 무서웠으면 몸이 다 떨리네 심히 미칠 것 같고 숨쉴 것 같다라고 외워주시면 13개가 한꺼번에 다 외워지는데요. 제가 요딴식으로 모든 개념까지 말하기 좀 그렇다 그쵸? 한 제가 보기에 90%, 85%, 90% 정도까지는 다 이딴식으로 제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재미있게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재밌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기억에 남게 야하게 문장을 만들 때도 있고 이렇게 욕 들어가는 게전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욕이 뭐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한두 번더 나오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개념들을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2번. 장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드라마, 영화 주인공을 예시로 활용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돈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저작권을 썼다고 해야 되나? 그죠? 진로 상담은 제가 맨날 뭐 이용하나요? 스카이캐슬 이용했는데 이제 약간 펜트하우스로 갈아탈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캐슬 말고 또 이제 그 가족 상담에선 제가 어느 드라마 사용하는지 아시는 분, 들어셨던 분들 알 텐데 부부의 세계, 그죠? 뾰의 세계를 제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빙의해서 주인공으로 빙의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수업합니다, 저는. 3번, 전화 스터디가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은 7일이니까 선착순 7분까지만 제가 받을게요. 그래서 14분까지 받을까요? 왜냐면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내 삶이 없어지겠지. 여기 상관이 있나요? 12분 받아야 되겠다. 하루는 내가 나와서 강의를 하니까, 그쵸? 그럼 10분을 합시다. 선착순 10분까지는 이제 그분들이 해당하는 그 요일을 정해가지고 저랑 전화 스터디를
입바이는 2시간, 그쵸? 아, 내가 진짜 2분을 정말 2시간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2시간 하고, 그 외에는 집중력을 위해서 1시간 가량, 뭐,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선생님 약간 제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잡아주세요라든지, 선생님 이 내용 내가 다 외우고 있는지 물어주세요라든지, 그쵸?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물어주세요. 아니면은 이것만 물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제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 지금 곧 매진됩니다. 그렇죠? 곧 마감됩니다. 얼른 빨리 전화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번호 알려드리면 이상한 전화 올까 봐 무서워요. 그렇죠? 어쨌든 그때 제가 수업 때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부정 까지 마시고 이름만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죠? 닉네임 쓰셔도 됩니다. 전 별이에요. 전 달님이에요. 해가지고 아 별이님 달님이 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번호까지 제가 만약에 번호 안 뜨게 전화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내 번호도 알려주기 싫다 그러면 아 번호 안 알려주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 돼. 전화 처음에 연락 올 때부터 내가 나한테 번호를 안 보여줄 순 없겠구나.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익명성은 제가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4번. 아, 외우기 쉬운 암기법 노트. 제가 이딴 식으로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쵸? 이딴 식으로 다 만들어 드리면 이제 좀 공부도 한 1년 동안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외우면 또 사람들이 욕한다고 쳐서 저 인간성이 거지간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쵸? 난 외우기 위해선 누구한테 욕을 듣든 뭔 상관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 노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프린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를 받으면서 아, 이딴 식으로 외우면 되겠구나 하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저에 대한 강의가 궁금하시면 여기 지스쿨에서 유튜브에 다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쵸? 작년 자료도 있을 거고, 재작년 자료도 있을 건데,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스타일을 알고 싶으면, 강의 스타일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 있죠? 난 진로가 약해. 진로 쳐서 보시면 되고요. 난 이상심리가 약해. 이상심리 쳐서 보셔도 됩니다. 그쵸? 난 그냥 성격심리가 궁금해. 상담심리가 궁금해. 상담, 성격, 진로, 가족 하나씩 다 띄워놨으니까, 과목마다 가지가지로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딴 식으로 강의하는구나를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출풀이랑, 그쵸? 합격 설명회, 그리고 독고유리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였고요. 질문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실시간 요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신 분들은 합격하길 바라고요, 그쵸? 지금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저랑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